바쁘십니까? 네. 아, 약간 성장 통해서 너무 네, 번외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라인업 추퍼드리겠습니다. 원주 TV 프로미 장진영, 김대현, 신영석, 김태환, 이준호, 전창현, 최시현, 송순찬. 이다 보니까 뭐 크게 승패와는 상관없겠지만은 저 SK 선수들은 준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슛에 연관이 많으시네요. 예. 자, 박도현 선수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선수가 아 지금 뺏겼고요. 김태환 선수로 네. 노래하는 김태호가 아닌 SK의 김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 성공했고요. 아, 제대로 올라갔어요. 네. 네. 노래하는 김태호가 아닌 SK의 김태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득점 성공했고요. 아, 제대로 선수의 깨끗한 석점. 바로 이 장면이죠. 네. NBA 선수들이나 네. 예, 프로 선수 작다고 뭐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탑에서 석점 올라갔고요. 자, 김대현의 석점 백크샷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이민규 선수의 움직임 좋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이민규. 자, 이민규 선수 1대1 상황이죠. 돌파를 선택했고요. 큰 선수를 앞에 밀렸어요. 자, 그렇지만 끝까지 밀리지 않고 저는 분명히 성공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혁주 선수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제가 김펠레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 올라가는데요. 아, 이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군요. 뺏겼고요. 그걸 했습니다. 박도현, 김태우 김태우의 에드워드. 이민규 선수가 예,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컷대가 10잔 될 텐데요. 그렇죠? 네. 자, 여기 그렇다면 또 보시는 분들 또 꿀잼이 예상되는데요. 김성훈 선수가 여유있게 집어넣어 줄 곳을 찾고 왼쪽으로 건네주었습니다. 김성훈 재차 슈팅 들어갑니다. 자, 지금 김성훈 선수를 지금 강우영 해설위원이 살짝 놀라신 것 같은데 전혀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혁주 선수를 알기 때문에. 자, 이민규 날다람쥐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이민규입니다. 오늘 이민규 유로스텝 성공합니다. 이민규. 예, 정말 이민규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태영주 선수도 드리블 능력이 굉장하거든요. 올려줬습니다. 아, 정말 쉬운 드립니다. 자, 열렸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스크램플레이 서졌고요.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김태환 오늘 김태우 1대1 상황이죠. 자, 태영진 들어갑니다. 예, 남은 시간은 이제 56초죠. 가운데 4쿼터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결국 김펠레가 되었네요. 이거